하나, 둘, 셋, 넷, 아, 다섯, 아,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열! 안녕하세요! 아니, 뭐야, 이거. 왜, 하나, 왜, 둘, 셋, 넷, 뭐 하는 거야, 이거? 서로 왜 이렇게 한 거죠? 민석이가 10일 뒤에 보물섬을 탈퇴합니다.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강민석 10일 뒤 탈퇴 기념으로 그렇게 이스터 에그를. 그래서 이제 굿바이 인사. 아니, 뭔 소리야. 아니죠, 아니죠. 보물섬 10억 벌자 특집. 아, 10억 벌자 특집이 뭐예요? 구독자 10억 달성하는 특집. 아니, 아니, 아니. 꿈은 크게 잡아야 된다 그랬어. 아니, 무슨 버튼을 받게 돼요, 그러면? 뭐가 10억이에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총 조회수 10억을 달성했습니다! 강민석이 그랜저를 받겠습니다! 수학을 올려라! 감사합니다! 수학을 올려라! 자, 어쨌든 보물섬이 네. 조회수가 10회, 100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다. 그렇죠. 근데 온세 벌써 10억 조회수. 와, 대단하다고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쵸.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제가 10억을 달성하고 나서 아, 이게 진짜 너무 기념적인 일이다. 또 이렇게 10억 조회수를 달성한 유튜버들이 누가 있을까 하고 더블비를 찾아봤어요. 근데 한 8억 9천밖에 안 된다. 역시 원조를 이해할 수 없는 건가?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슬픈 생각이 우린 3명이서 10억 찍었는데 2명이서 8억 얼마 찍었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열심히 했다 10억 찍었다 했는데 어떤 새끼 때문에 다시 9억 7천이 된 적이 있어요. 이 새끼가 영상을 20번 찍어가지고 다시 그랜저 너 그랜저 너를 그냥 거꾸로 매달아 죄송합니다 죽여야 됩니다. 아이 씨발 내가 우리가 지금 너무 안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최근 영상도 보고 10억 찍어서 너무 좋았지만 과거를 생각했을 때 초심을 좀 잃은 느낌이 있지 않나. 헝그리 정신이 없어졌다. 헝그리 정신이 없었어요. 나는 항상 배고픈데 왜 이렇게 히딩크랑 다르냐. 멤버도 바뀌었잖아요 지금. 4년 전 멤버랑 네. 그분에게 지금... 항상 감사드리죠. 그렇죠. 그분이 지금 이 안에 또 계시고 아베스 그래서 우리가 10억 기념 초심을 되찾아라 특집. 저희 초심 잃었나요? 일주일에 두 개씩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요. 저희 뭐 휴가도 못 가잖아요. 쉬고 싶으세요? 쉬고 싶으면 영원히 쉬어요. 근데 너무 좋다. 동생 나가세요. 나가세요. 너무 뿌듯하다. 뭐가 뿌듯해? 앞으로 더 열심히 세 개씩 올려야겠다. 그래서 뭐 서로에게 이제 초심을 되찾아줄 어떤 그런 것들을 짜왔잖아요. 네. 자, 보물섬 10억 조회수 기념 물섬의 초심 찾자 특집! 네, 김동현 씨의 초심 찾기는 저희 둘이 잡고 이번에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른 멤버들이 준비해온 초심 찾기 프로젝트 거부권은 없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주원은 번점프라든지 뭐 그런 더 강한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살고 싶으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누구부터 할까요? 아니, 벌써부터 죽상이세요. 아니, 이건 아니잖아. 왜 좋은 날에 내가 자. 치드부를 먹냐고. 아. 치드부를 먹냐고. 자, 아. 우리는 치두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초심을 잃었었어. 왜 그러냐? 치두부를 씹고 뱉은 적은 있어도 씹고 삼킨 적은 없단 말이야. 치두부는 제 아! 내 뭔 냄새야! 아이씨! 왜 비닐도 아까운데 냄새가 나냐고. 야, 이거 썩었다. 이거 안 되겠다. 거봐, 이거 자체가 지금 초심을 잃은 이거... 거라고! 보물섬 제4의 멤버, 치두부가. 모기가 있네. 나 한다고 아직 안 했는데 왜 볼까? 어? 나는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 내가, 아니, 10억 조회수 달성인데 내가 초심을 찾기 특집인데 내가 뭐 보물섬 초창기 치두부를 먹는 적도 없고 옛날에 한 적도 없는데 옛날에도 난 치두부를 안 먹었는데 이게 왜 초심이냐고! 들어보세요. 보물섬 조회수 안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응. 이거 보자마자 옛날에 현석이 형은 이거 컨텐츠 그래. 이게 먼저였어. 근데 지금은 에이! 뭐 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한번 당해본 놈이 무서운 것도 안다고? 얼마나 무서운 물질인지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겁하고 이거지 이걸 먹기 싫어서 막 그게 아니에요. 오늘 특집하고도 또 연관이 있어요. 취두부를 꼭꼭 씹어. 아, 씹어회 특집. 아 맞네. 야, 이제 퍼즐이 딱딱 맞으면서 다 맞았어. 마지막 그 말이 마지막 퍼즐이었어. 오케이. 내가 사올게 지금 새 걸로.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 뭔데 야! 야 코를 막아 새끼야! 와 이거 미쳤다. 아니 이거 사온 게 아니라 하숙에서 퍼온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치즈부 한 상 나왔어. 뭐야? 아, 나 이거 진짜 못하겠어. 미안해. 먹어, 어떻게 돼? 지랄 말고 먹어! 아이씨, 내가 먹게! 놔! 진짜! 안 먹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놔. 안 먹으면 진짜 드럼 먼저 좀 예약할게. 참고로 이거 하나 말아도 됐잖아. 삼켜야 돼. 너 초심 있다는 거 보여줘. 너... 자, 보물섬 조회수 10억 찍었지만 저희 초심이 찾았습니다. 제가 이 치즈부를 먹음으로써 초심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야, 좀만 덜자. 아 진짜 좀만 덜면 안 되냐? 아 니가 덜 거야 방금 전에. 맞아 많이 덜었어. 덜었어. 가자! 누가 있어? 아니야 빨리.
카메라 가까이 찍으라. 가자 가자. 할 수 있다. 그렇지. 괜찮아. 할 수 있어. 삼키면 돼. 삼키면 돼. 그렇지. 이제 이걸 삼키면 돼. 이거 삼켜. 그냥 자일리톨 껌 여기 뭐야. 야 그거라도 먹어. 삼키면 돼. 삼키면 돼. 할 수 있다. 야 너 민트 초코 먹는 사람 같다고 빨리 먹어. 삼켜 그냥. 그냥 삼켜 그거를. 아니 이걸 삼켜. 아 실패. 아. 보물성 초심 찾기 실패입니다. 바로 갈게. 바로 간답니다. 바로 간답니다. 오케이. 아, 이제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할 수 있습니다. 먹는 음식. 오케이. 오우 이번에 쉽게. 오 맛있다. 오 맛있다. 이상한 나라의 튜브. 자 갑시다. 자, 하나 둘 셋. 꿀떡. 삼키면 된다 그거를. 보물성 초심 보여줘. 아! 이현석씨 보물섬 초심 찾았습니다. 아들모 빡새끼야. 눈빛이 바뀌었어. 5년 전 그 눈빛이야. 김도현씨가 원래도 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 보물섬을 한창 하면서 애가 간절함이 없어졌는지 아이디어 짜는 시간보다 게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다가 이제는 게임을 너무 많이 해. 프로게이머랑 대결시켜주고 이러니까 지가 무슨 진짜 게이머 된 줄 알고. 그 게임할 시간에 아이디어를 짰으면 양질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동현씨를 보면서 김동현씨의 게으름의 근원 그걸 없애야겠다. 여기서 반박 한번 할게요. 말 같지 않은 말이에요. 저는 아이디어를 게임 속에서 찾는 사람이에요. 자 왜 조심 이렇냐. 스튜디오에 컴퓨터를 놓으면 안 돼. 김동현 게임방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인터넷 하는 척 하면서 여기 이렇게 띄워놨어요. 와 하는 이거 하는 척 하면서 또 게임하고 있어. 와 내가 할게 새끼들아. 아 여기 현지했다고. 내가 여기다 쏘는 시간이 어? 이 의로운 주먹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추론는 번점프를 해. 그냥 차라리 그냥 치두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두 개 먹게 두 개. 안 돼 안 돼. 너는 치두부 아... 내성 있잖아. 야 내가 치두부 먹고 웃음이 난다 웃음이 나. 어? 하는 거야? 야 이 새끼 맨날 여기서 이거 로스타크 맨날 하잖아. 잠깐만. 아! 잠깐만! 다른 게임 혹시 삭제가? 그 자체가 이게 싫다는 거잖아. 아니 왜냐면 얘가 요새 뭐 롤, 오버워치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맨날 이것만 하거든. 이게 지금 도현이가 요새 즐기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걸 지워야 돼. 미안하다. 간다. 하나 살려주세요. 둘 야 개새끼야! 셋! 야! 아! 아! 아 이 두 개를 해결해. 마지막 퀘스트를 깨. 만약에 이 캐릭터가 삭제되지 않았을 바로 줄 없는 번점프 예약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하세요. 내일 확인할 거예요. 네. 아 왜 안 지웠어? 내가 지울게. 내가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해본 결과 차라리 치두부를 아 줄까 줄까. 그럼 치두부 한 통 먹어. 치두부를 먹어. 치두부 한 통? 아니면 캐릭터 한나 삭제 그냥. 내 생각에는 가상 걸 지우는 게 낫지. 아니야 내 생각에는 줄 없는 번점프가 난 더 재밌을 것 같아. 삭제할 게 놈들아. 말만 하지 말고 빨리 앉아. 이걸 자 얘가 지우면 안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얘는 내 가족. 아니. 의로운 주자. 제대로 해. 빨리 해 이 새끼야. 보내줘 이제. 동현아 게임만 하면 안 돼. 잘 가. 아! 야 바로 가라. 마치 없었던 것처럼. 야 김동현 초심이 안 잃었네. 의로운 동현맨. 의로운 동현맨 된 거지 그럼. 오케이 인정. 이제 얘지? 안 돼. 저도 따라와. 그리고 가족들한테 연락하고. 아니 뭘 가족들한테 연락하고. 자 동현이랑 아니. 아주 또 가까운 사이이신 형님이 또 운영하시는 곳인데 별명이 장이사요. 별명이 장이사면 안 되지. 여기입니다. 여기요? 고쿠하쿠. 오케이 손석하고. 아 왁신샵. 아 왁신샵. 아니 개없다. 들어가 빨리 빨리. 안 아파. 혹시 내가 들었어. 왔어. 아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처음 보는데. 아니 아니 잠깐. 아니 뭐 하시는 분이냐. 왜 초심 찾으러 여기 왔느냐. 너 초심 잃었잖아. 초등학교 때 너 여기 털 그렇게 있었어? 정글이야 정글. 아 그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그래 초심 찾아야지. 강민석의 하체를 3세 영유아 때로. 아니요. 신생아 때로. 그냥 면도기를 싹싹 밀어주시는 거죠? 애기 돌 때 기억나나? 기억 안 나요. 초심 잃었네. 기억나게 해줄게. 옛날에 다 기억하더니. 아, 뭐 옛날에 나 했고. 나는 동의를 안 했는데. 아니 방법이 있어. 줄 없는 번점 부산한다. 어디 동의?
뭐야 이거 원래 원래 이런 거예요? 샤워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털들이랑 안녕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어 왜요? 아 뭐 지금이라도. 아니 아니 전화하지 마세요. 아 예예 예. 1층구나. 예. 자 부끄럽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하나 올려드릴게요. 우선 털 자체가 굉장히 억셉니다. 여기 소중이 털이 비슷한 털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뭐 나갈 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올려주세요 살짝에. 근데 실수로 만약에 잘릴 수가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10명 중 한 명은 꾸준히 확률이 너무 높아. 20명 중에 2명 제가 잘라봤어요. 아, 아니 그게 10명 중 한 명이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무서워. 아! 아니 웬만하면 동현이랑도 친분도 있고 좀 싸게 주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추가 비용 내야 될것 같아요. 오 신나겠다. 아 저는 아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냐. 제가 뭐가 뭐 아니 안전한지 안 한지 그래? 어? 제가 사탕인데? 야 최선생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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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와 꿀떡 같다. 그 두세 달 걸려요. 아, 아! 아! 지금 다른 거 아니죠? 네. 아 뜨거워. 네? 형님 뜨거운 거 같은데요. 형님 자 좋습니다. 오케이 우와 저 뛰어 준 거 얘 손 좀 잡아주라. 아 이 자식 엄청 심하네. 빨리 끝내주세요. 자 우리 시작을 합니다. 엄청 날이 같은데요. 나가십시오 부모님. 부모님 소중한 털을 주셨는데 소중한 털을 주셨는데 오늘 돌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외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근데 점점 안 아파져서 다행이다. 안 아픈 게 아니라 없어요 털이. 그럼 왜 뽑고 있는 거야? 끝났어. 아 뭐야 그 말은. 아니 10분 전에 끝났어. 10분 전에 끝났는데 왜 계속. 와 등에 땀 지금 와. 무릎 꿇고 자 야옹. 야옹까지 해야 돼요? 야옹 하는 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 야옹. 야옹 좋아. 출발. 고양이가 화났나봐요. 하악질을 엄청 하는데요? 마지막 어디 끌려와서 고문 받는 거야. 으짜 으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네 엄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형님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비가 진짜 세시네요. 자 진짜 맛있는 밥이야. 초심 찾았다. 아, 진짜 고생 많았어요. 오 진짜. 겨드랑이도 있는데? 아 다시 시작하자. 아니 형님. 와 하나도 없구나. 진짜 깔끔하다. 좋아? 막상 다 하니까 좋아. 지금 안 아프니까. 또 올까?